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삼돌이가 왔습니다. 오늘은 이제 리뷰 피어도 끝났기 때문에 제가 물레를 차려고 했는데, 이제 제 그릇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지루해도 즐겁게 봐주세요. 물레 영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보시면 안 돼요. 그릇을 만들 때좀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 이유가, 좀 나만의 디자인? 이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,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을 뽑으려고 하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좀 시중에 좀 뭔가 못 봤었던 그릇들이 좀 사실 있어요.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, 사실. 솔직히 막 괜찮아요. 그냥 이쁘게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. 목이 매요. 매운 거 먹어가지고. 네. 모티브를 일단 얻어요, 모티브를. 많이 찾아봐요, 처음에. 저는 그릇을 만들 때첫 번째. 일단 찾아봐요. 내가 만들 수 있는 선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. 이제 그거를 이제,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또 하겠죠? 사실 그러다가 못 만드는 것도 있어요. 되게 어려워가지고. 그릇 하나 나오는데 거의 한달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 샘플 작업 모든 거다 포함해서. 일단 여러 개를 만들어 봐야 돼요. 사이즈를 한네개 정도를 이렇게 따다다다 만들어 줘야 돼. 그리고 나서, 아, 이거다. 와, 이쁘다. 이거 좋아할 것 같다. 이러면 이제 만드는 거. 근데 생각보다 안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. 내가 마음에 들어요, 근데 일단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릇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다들 그릇 만들 때, 내가 이쁘면 돼요. 근데 돈 벌고 싶으면 소비자한테 맞춰야겠죠?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. 하지만 전 예술가가 아니랍니다. 그 크기도 그렇고, 이 유약을 입혔을 때 어떻게 이쁜지 안 이쁜지도 봐야 되고, 일단 사이즈 같은 것도 많이 고민들 진짜 많이 하실 텐데, 저는 약간 그렇게 큰 그릇을 좋아하진 않아요. 엄청 큰 그릇. 물론 제 눈에는 큰 그릇이 좀 뭔가 작은 그릇보다 선이 좀안 이쁘다고 좀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그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릇 좀 살짝 잡고 좀 혼자 쓰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만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큰 그릇은 없어요. 뭐 이런데 뭐큰 그릇 있다고 솔직히 사가실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이쁘면 사갈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그냥 본인 작업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면 소비자들한테 납득을 시켜야겠죠, 그 대신. 일단 나부터 좋아해요, 저는. 나부터 좋고, 나부터 이뻐야지 손님분들도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 당당하지. 계속 뭔가 만들어 봐야 되고, 계속 뭔가 해보고. 아, 내가 이쁜데 소비자들이 안 이뻐할 수도 있어요. 그럼 과감히 그거 버려야지. 그게 좀 힘들어요. 다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. 너무 힘드네. 아,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, 물레 약간 특강?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. 한달 정도? 평일에 제 작업하 시간 좀만 더 쪼개가지고, 좀 많은 분들이 더뭐 그릇 만드는 거, 물레 차는 거에 대한 그거를 좀더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이게 자꾸 너무 뭐안 되는 계속 막 그러면은 좀 싸워졌어 보이니까 시간을 내려고요. 항상 저한테 주는 관심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항상 수강이라든지 수업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.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제가 시간을 좀 한번 빼서 물론 특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공지 올라오시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. 많이는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절 놓치면 안 돼요. 알겠죠?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시고, 저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도자기 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하고 있잖아요. 끝.